현재우 70일 해설 성취도입니다. 그래서 뭐 보니까 사람들이 공원에서 뭘 동물원인가? 동물원 같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 게 있는데 어떤 거는 빨간색이고 또 어떤 거는 초록색이네요. 일단 읽어볼까요? The lion doesn't look scary. The lion doesn't look scary. No? I really hate the clouds. I really hate the clouds. Blackbirds, blackbirds. Blackbirds, blackbirds. No?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이거 무슨 소리야?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 이 치킨은 매우 맛있다. 이 치킨은 엄청 맛있다. 매우 맛있다고요? 얘는 뭐라고? 이 꼬맹이 뭐라고 그러고 있어? 까만 새들, 까만 새들 이러고 있고. 이 사람은. 이건 초록색밖에 없네, 이건.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나 구름 정말 싫어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그 사자는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이거 여기서는 여기 빨간색이나 초록색 한 것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대요? 왜 빨간색이나 초록색 왜 해놨어요? 왜 해놨대요? 설명 들었잖아. 설명 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얘기해줘야지 이제. 나 혼자만 얘기하면 어떡해. 어떤 시 그렇지. 어떤 시. 여기 어떤 시만 읽어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중에. 스케일 스케어리 뜻이 뭐길래? 무서워 무서운. 또. 블랙 블랙. 뜻이 뭐길래? 검은 검은. 또. 딜리셔스 딜리셔스. 맛있는 가봤더니 빨간색은 다 어떤 시구나. 자, 그래서 어떤 시 사용법은 몇 가지가 있대든. 두 가지가 있다고 한것 같은데요. 첫 번째 어떤 방법 이런 거 있네. 오케이, 어떤 새들? 검은색도 검은 새들. 그래서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방법은 뭘 만든다. 어떤 뒤에 것. 어떤 여기 birds는 무슨 시야? birds 뜻이 birds도 어떤 시야? 그럼 빨간색 했어야 됐네. birds. 어때? 그건 안 만기로 봤자고요. 무슨 시냐고요? 그렇죠. 이름 시죠. 이름 시. 이름 씨는 어떤 것에게 붙인 이름이죠. 이건 새라는 것이고, 이건 어린이라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것이고, 사자라는 것이고, 치킨이라는 것이고, 벤치라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이고, 하늘이라는 것이고, 새라는 것이고. 어떤 시 쓰는 방법 첫 번째는 지금 blackbirds, blackbirds 이렇게 하는 어떤 새, 어떤 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볼까? 뭐 할까? 큰 상자 해볼까? 큰 상자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 커다란 상자. 그렇지. 뭐라고요? Big box. 여기에 얘는 어떤 시고 얘는 어떤 것. 다시 말해 무슨 시다? 이름 시. 그래서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은 어떤 것을 앞에서 꾸며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지?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예, 이런 녀석인데 지금 이런 녀석. Is delicious가 무슨 뜻이야? Is delicious. 맛있다.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은 be 동사 뒤에 무슨 시 써서 어떤 시 써서 어떤 시를 사용해서 이렇게 합쳐서 무슨 뜻으로 쓴다? 어떻게? 어떻다, 하다 시의 의미가 되도록 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this chicken은 안 만기로 봤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표현으로는 It is very delicious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 It is delicious.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누가 다 만들어졌네. 그것은 맛있다.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 썼네. It이니까. 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스케일이 한번 볼까요? 스케일이. 요거 한번 선생님 다 쓰고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까요? The lion isn't scary. The lion isn't scary. 이거 무슨 뜻이야? 그 사자는 무섭지 않다. 그렇죠. 무섭지 않다죠. 네. 그러면은 얘를 요런 걸로 바꿔볼게. 이거 한번 읽어볼까? The lion looks scary. The lion looks scary. 예, 재우가 단어할 때 단어 공부할 때 look 뒤에 무슨 시 온다라는 거 내가 익히막습에 넣어놨는데요. look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거 합쳐서 무슨 뜻이 된대요? 그렇지. 어때 보인다라 그랬지.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얘도 스케어리도 뭐랑 비슷한 방법이냐. 요거랑 똑같은 하다시 비동사도 결국 하다시거든요. 네. 오케이. 어떤 시 쓰는 두 가지 방법은 하다시 뒤에 어떤 시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 보면 look scary 하면 look이 하다시고 보인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하다시니까 하다시 뒤에 scary 나와서 오케이. 자, 그 사자가 무시무시해 보이면 뭐라 그래? The lion looks scary. 근데 지금 이 사자가 무서워 보입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서워 보이지 않는다 하려면 여기에 The lion looks scary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Not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The lion looks scary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지. 하다시 더즈지.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다 이 The lion looks scary다 not을 집어넣으려면 그냥 not이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던 doesn't하고 합쳐져서 그렇죠. The isn't? 아니 The lion doesn't look sc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렇고 그나저나 그렇다면 빨간색은 어떤 신데 그러면 초록색은 무슨 시지? 예, hey, really의 뜻이 뭐야? 정말로. 정말로, 진짜로 이런 뜻이고. very는 매우. 매우. 이게 무슨 씨일까 이거는. 자, I really hate the clouds. 다시 한번 우리말로 뜻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나는 정말로 구름들이 있는 거 싫어한다. 구름들 있는 것이란 말은 없고 난 정말로 싫어한다 구름들을. 오케이. 이건 무슨 시지? 자, 이게 없다 칠까? This chicken is delicious는 무슨 뜻이야? This chicken is delicious는 무슨 뜻이야? 이 치킨은 맛있다. 근데 베리가 들어가니까 This chicken is very delicious는 무슨 뜻이야? 이 치킨은 매우 맛있다. 매우 정말로 진짜로 이거 무슨 시일까? 이런 시.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 어찌. 어찌 맛있는? 매우 맛있는.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 오케이. 그래서 요런 역할 어찌 시는 어찌 시가 하는 일. 어찌 시는. 하다시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1번 하다시를 여기 보면 여기 싫어한다. 네. 하다시잖아 이거. 네. 싫어하긴 싫어하는데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고. 오케이. 어찌시 하다시를 강조할 수 있단 말이야. 강조하거나 꾸며줄 수 있다. 그냥 I hate the clouds. 이건 무슨 뜻이야? I hate the clouds. 나는 싫어한다 그 구름들. 난 구름들을 싫어한다는데 싫어한다는 걸 더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네. 그럼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고. Really hate 한다고. 어찌하다 만들 수 있어 없어? 어찌하다. 그 다음에 어찌시 하는 거 두 번째 일은 어찌시는 어떤 시를 강조하거나 꾸며줄 수가 있어. 어떤 맛있는 어찌 맛있는
매우 맛있는. 매우 맛있는. 오, 얘가 얘를 강하게 더 강조하고 있네. The chicken, this chicken is delicious. It's very가 없으면 이 치킨은 맛있다. 그런데 very를 넣으니까 어찌 맛있다고? 매우 맛있다. 매우 맛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선 결국 뭐에 대한 얘기다? 어떤 시와 그리고 어찌 시에 대한 얘기 한 거예요. 기억납니까? 그래서 동영상 강의 들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장을 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I live in a cold castle. 라는 여기에 어찌 시 아니면 어떤 시가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아이가 어찌 씨나 어떤 씨인가?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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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선생님 눈에는 지금 한 개가 보여요. Cold. 그렇지. Cold가 보이지. Cold. 오케이. 그래서 in a cold castle이 무슨 뜻이야? 자, I live in a cold castle이 무슨 뜻이야? 나는 난 산다. 그 추운 성에서. 그 추운 성에서 하려면 이거 대신 이거 써야 되겠지. 그냥 하나의 추운 성에서이네. 그렇죠? 그럼 얘가 바로 이 콜드가 어떤 시인데 어떤 시를 사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설명했는 방법으로 사용됐어. 두 번째 설명했는 방법으로 사용했어.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뭔지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이죠. 지금 캐슬을 꾸며주고 있죠? 성은 성인데 어떤 성? 추운 성, 차가운 성.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한번 완성 시켜볼까? The food. The food. Looks delicious. Look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은 몇 개가 보이냐? 한 개가 보이네. 누가 보여요? Food. Food. food 뜻은 음식이니까 얘는 무슨 시예요? 어떤 그랬더니 음식 이릅니까? 무엇이 맛있어 보인다고? 음식이 맛있어 보인다고. food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네. 무슨 시야? 헤이 재우야, 이거 무엇이니? 볼펜이지? 네. 내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네가 볼펜이라 그러네? 네. 볼펜 무슨 씨야? 이름. 무엇인지 물어보면 어떤 것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나요? 네. 푸드는 무슨 씨예요? 네. 음식이라 뜻이니까. 네. 이름 씨지 무슨 어떤 씨입니까? 여기에 뭐 하나 보이는데 누구예요? Delicious. Delicious 무슨 씨예요? 어떤 시고, 그럼 어떤 시 쓰는 방법 1번과 2번 중에서 뭐로 사용됐어요? 2번. 2번이죠. 요거 한번 읽어볼까? The food is delicious. The food is delicious 하면 무슨 뜻이야? 그 음식은 맛있어 보여. 맛있다. 맛있어 보인다가 아니고 이거 맛있다지. 어떤 시 앞에 비동사니까 어떻다. 이거 하다시죠? 네. 근데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하다시 넣어서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쓰고 있네요. 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쓰고 있고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녀석 문장 완성시켜볼까요? I really hate garlic. I really hate garlic. 이건 무슨 뜻이야? 나는 정말로 싫어한다, 마늘을. 그럼 여기는 뭐가 보여? 여기 어찌 씨나 어떤 씨 중에서 뭐가 있나요? 어찌 씨?
어찌시 있어? 그게 누군데? 그렇죠, really. 어찌시죠? 어, 무슨 시냐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벌써 대답하네. 오케이, 어찌시 하는 일이 내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어찌하다를 만들 수도 있고 어찌 어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랬어. 그러면 얘는 지금 두 가지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어?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 어찌하다. 그렇죠. 어찌 싫어한다고? 정말로 싫어한다고. 어찌시 하는 일 중에 하다시 꾸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at isn't better. That isn't better. 이건 무슨 뜻이야? 그것은 불운이 아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다. It isn't better. 자, this 하고 that은 좀 이제 좀 챙기자. 어, that의 뜻이 뭐야? 저거. That isn't better의 뜻은 저것은 불운이 아니다고. 여기에 뭐 있나요 여기도? 어떤 시나 어떤 시가 있나요? 어떤 시? 어떤 시 있어? 그게 누군데? Bad. 그렇지. Bad의 뜻이 뭐야? 나쁜. 나쁜. 오케이. 그럼 얘가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있다 했는데 이거 1번 방법으로 쓴 거야? 2번 방법으로 쓴 거야? 이런 시를 꾸며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떻다를 만들고 있습니까? 잠시만요. 어! 2번이다. 그럴 줄 알았어. 2번으로 써볼까? 읽어볼까요? That is bad. That is bad. 이건 무슨 뜻이야? 패드의 뜻이 나쁜인데 여기에 그러면 자 that is bad는 그 무슨 뜻이겠어? 저것은 나쁜. 저것은 나쁘다겠지. 응. 그럼 that isn't bad는 저것은 나쁘지 않다. 여기에 뭐가 있어요? luck의 뜻이 뭐예요? 무슨 시예요? 이런 시. 운은 운인데 어떤 운이 아니라고? 불운이야. 나쁜 운이 아니라고요. 얘는 이겁니다. 얘하고 똑같아요. 어떤 성? 차가운 성. 어떤 운? 나쁜 운. 이 방법으로 이름씨를 꾸며주고 있는 이름씨. 어떤 성? 차가운 성. 어떤 운? 나쁜 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도 한번 완성시켜 볼까? Is there a black cat? Is there a black cat? 이거 무슨 뜻이야? Is there a black cat? 에헤, 이게 모르면 어떡하나. 'Is there a black cat?' 무슨 뜻이에요? 몰라요. 에헤, 알아오세요. 여기에 어찌 시나 어떤 시 있나요? 누군데? 블랙. 무슨 시인데? 초록색 할까? 하늘색 할까? 선생님이 일부러 지금 색깔 다르게 형광펜 칠하고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초록색. 오, 그래. 그럼 무슨 시란 말이야? 어떤 시? 그럼 누구야? Is there a black cat? 누가 어떤 시야? 블랙. 블랙. 그렇지. 그러면 이 블랙을 사용하는 방법이 1번이야? 2번이야? 어떤 것을 만들고 있어? 어떻다라고 하고 있어? 어떤 것? 그렇죠. 고양이는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 검은 고양이. 어떤 운? 나쁜 운. 어떤 성? 차가운 성.
오케이. 이 경우는 하다시 뒤에 와서 어떤 맛있는 어떻다 맛있어 보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낸 거 보니까 슈슈슈슈슈 다음번 다 잘했는데. 오케이. 12번 한번 읽어볼까? What's not true about the story? What's not true about the story? 이게 무슨 뜻이야? What's not true? 뭐 여기 뭐 써놨던데 true가 무슨 뜻이고 not true가 무슨 뜻이다 써놨던데. 틀린 거고. True의 뜻이 뭐래요? 알맞은. 알맞은지 아니고요. 트루의 뜻이 뭐라고요? 맞는, 올바른, 진실된. 그럼 not true는? 맞지 않은 걸 골라. 맞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진실되지 않은. 그럼 what's not true의 뜻은? what 몰라요? 뭐? 그럼 what's not true가 뭐겠어? 읽어볼까? What is not hot, ice or fire? What is not hot, ice or fire? 이게 무슨 뜻이겠어? What is not hot? What's not hot? 일단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일까? What is not hot? What's not hot? 무엇은 뜨겁지 않다. 예? 이거 보세요. What is this? 이게 무슨 뜻이야? What is this?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이것은 이런 뜻이잖아. 이거 뭐니? 그럼 What is not hot은? 무엇이고요? 어? 얘는 이다 아니면 있다인데 이거는 묻는 문장이니까 어? 있니 아니면 이니겠네. 네. Not hot은 뜨겁지. 뜨겁지 않은. 그럼 what is not hot이 무슨 뜻이겠어? 무엇이 뜨겁지 않니? 무엇이 뜨겁지 않니겠지. 얼음이니 불이니. What is not hot? Ice or fire? Ice is not hot 하면 되겠네. What is not hot이 무엇이 뜨겁지 않니면 What is not true는 뭐겠어? 무엇이 맞지 않냐 이 말이지. 무엇이 맞지 않냐, 무엇이 올바르지 않냐, 무엇이 틀렸냐. About the story는 무슨 뜻이에요? 그 이야기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해서 A하고 B 중에 무엇이 맞지 않냐라고 묻고 있네요. 어? 그럼 읽어보세요. I got up at 6:30. I got up at 6:30의 뜻은 뭐고? got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got은 get 속에 뭐가 들어갔다고요? did. 어. 그러니까 하다시 속에 did가 들어가면 무슨 시제라고, 언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I got up이 뭐겠어? I got up. 혹시 get up의 뜻을 모르니 재우야? get up의 뜻이 뭔데? 그럼 I got up은 뭐겠어?
아니 없는 거를 막 놓지 말고 I got up. 누가 다네? I got up. 누가 다? 내가 got up. 과거에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난다야 일어났었다야. 과거 얘기할 때 일어나다. 아, 이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일어나다라는 행동을 과거에 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래? 어, 일어났었다라 그래. 일어나는 중이다 그래. 일어날 것이다 그래. 일어났어. 그럼 I got up이 무슨 뜻이겠니? 나 일어났었다. At 6:30. 6시 13분에. 그 내용 여기 나옵니까? 어디 나오는데? 어디에 I got up at 6:30. 내가 6시 13분에 일어났다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 I got up at 6:30 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영어가 아니고 국어야. 국어 질문. 여기에 어딘가를 보면 이 친구가 6시 13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문장이 있잖아. 그치? 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어. 응? 어느 부분에 얘가 6시 13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읽어보니까 알겠디? 이제 다음 to get up부터 Hey, it's time to get up. 일어나기 위한 시간이다. Today, 오늘, I have a test. 난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시험을. Where's my watch? 내 시계 어딨지? It's 6:30. 내 시계 어딨지? 한 다음에 시계 찾아가지고 시간을 봤겠지. 어, 일어나는 시간이다. 오늘 시험 있는데, 어, 시계 어디 갔지? 6시 13분이나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뭐라고 말을, 뭐라는 말이 true다, true가 아니다? I got up at 6:30가 T야, F야? T죠. 네. Hey, 그 다음에 I saw a white cat. 이건 무슨 뜻이야? 재우야, 네가 생각할 때 선생님 틀림없이 이거 무슨 뜻인지 물어볼 것 같지 않냐? 어? 나는 보았다. 그래. 하나의 흰색 고양이. 나는 흰색 고양이를 봤었다죠. 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누가 다, 어느 부분이 누가 다야? I saw.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하나 중에 T. 예, so가 어떻게 만들어졌어? 뭐 안에 뭐가 들어간 거야? look 안에 did가 들어가? look 안에 did 들어가면 읽어보세요. looked 되고요. so는 see 안에 did 들어갔다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어? 아니 뭐 설명해놓은 내용을 어? 다시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나 1대1로 이렇게 확인하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다시 해와야 되는 것도 있고 이건 이런 경우 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뭐 했답니까? 봤다. 내가 봤었다. 어? 과거라며 과거. 응. 어? 봤었다. 뭘 봤대? 하나의 하얀색 고 오케이. 이거 어떻게 고쳐야지? 지금 이거는 F지 F. 네. Not true지 not true. 어? 그럼 어떻게 고치면 어? T로 바뀌나? True로 바뀌나? I saw a white cat를 어떻게 고치면 T로 바뀌나? I saw a black cat으로 바뀌면 되겠고. 그럼 여기에 어느 부분에 I saw a black cat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어느 이거 another sign of Bella 뜻이 뭔데? 빨리 시험 지금 여기서 시험 치고 빨리 해. Another sign of Bella 이게 무슨 뜻인데?
언어도가 뭐였니? 어? 태우야, 너무 빨리 까먹는 거 아니야? 언어도가 뭐였니? 너무 빨리 까먹는다 했던 거를 언어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언하고 언어가 합쳐진 거라 그랬고요. 언 어? 애플이 뭐예요? 어북이 뭐예요? 하나 다 물어봐야 돼. 어북이 뭐? 어? 그 책이야. 그럼 언 애플은? 어더가 뭐였어? 어? 아이고, 다른 애잖아. 그럼 언어더는? 다른 거 한 개네, 다른 거 하나. 아, 그래서 뜻이 뭐였냐, 언어더가? 또 다른 하나. 란 뜻이라 했어, 또 다른 하나. 그래서 another sign of bad luck의 뜻이 뭐예요? 또 다른 하나의 불운의 징조라 했잖아. 그럼 이걸 보고 이게 I saw a black cat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It's a black cat. 이거 보세요. What's that under the fence? It's a black cat. 이게 뭔 소린데? What's that under the fence? 울타리 밑에 있는 저것은 무엇이니? 그랬더니 그것은 검고양이다. 아이 it's a white cat이라고 안 했잖아. 네. 왜 틀렸어요, 이거? 블랙 캣인데 white cat이라고. 네가 이 문제에 틀렸잖아. 네. 왜 틀렸냐? 이걸 묻는 거지. 네가 풀 때 왜 무슨 뭐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렸는지 메타인지 자기 객관화해서 얘기해 보세요. 왜 틀렸을까? 문제를 안 읽었어? 문제를 안 읽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 어, 여기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떻게 보면 돼요? 응? 사전 찾아본 것 같고 사전 찾을 줄 몰라요? 인터넷 검색할 줄 몰라요? 알잖아요. 어, 그걸 찾아보고 아 이런 뜻이구나 이러면서 풀면 될까 안 될까? 어? 그게 뭐 자기주도적인 학습이지 딴 게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재우 지금 똑같은 설명을 내가 너무 많이 자주 계속 반복해주고 있어. 내가 한 8번 정도 설명한 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뭐죠? 제가 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통문장인가요? 통문장 아니잖아 이거. 단어지 단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